예, 우리 인천 서구 갑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웅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이제 2026년도 7월 1일자로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제 서구의 미래의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이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서구 발전에 땀을 흘리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골목골목, 서구의 앞으로 미래의 희망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인천대로가 가운데 있으면서 동서로 나누어져서 서구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됐는데, 이제 이 도로 혼잡 지역으로 지정돼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5,200억의 예산 속에서 이 인천대로가 지하도로로 뚫리게 되고 지상에는 폭 35m의 5km 구간의 대공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린 파크 시티, 인천대로 그린 파크 시티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27년도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천대로 주변에도 종상향이 돼서 이걸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저는 입체 도시로서의 기능, 또이 통합의 도시로서의 기능, 그동안에 인천대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공원을 만들어서 돌려드리고 보상을 할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서구의 미래와 이런 인천대로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명품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게끔 하려면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온 이 김교웅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과분하게 인천시 부시장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지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재해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국회에서 따지고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기웅에게 힘을 모아주셔서 서구 발전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본선 들어갑니다. 그때 유세장에서 네. 한번 또 방송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명품 주소 농성장에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